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학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46번째 시간 2020년 3월 13일 저희 김일봉 대학로 보내주신 이정훈 선생님의 초음파 정례 토의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례 보시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인데 이 DVD는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정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소화관과 충수의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없는 여성 생식기 스캔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는 우송료로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멜.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또 이 DVD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스캔법 DVD로 초음파 공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정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례는 이정훈 선생님이 보내주신 정례입니다.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이 보여서 이것이 무엇인지 걱정이 돼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검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다른 증상은 어떤데 저 부분이 그냥 메이저 칼릭스나 중심 에코 복합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CT를 찍어봐야 할까요? 사진에는 없는데 도플라인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키드니 보시오. 중심 에코, 요거 중심 에코 복합제죠.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다른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쪽이 신장의 어퍼 부분이고 여기 로버리고 여기 중심 에코 복합제 단열이 있습니다. 단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집합계, 신장 집합계 중복입니다. 중복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신장의 어퍼 로 포션은 이 보시면 신실질 메듈라 중심에 잘 괜찮은데 어퍼 포션 어떻습니까? 잘 구별이 안 되죠. 여기는 신실질 신수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 부분은 굉장히 아트로피 체인지를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쪽에 어퍼 쪽에 니로는 유레타에 리프렉스가 일어나거나 옵스트럭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서 로우 포션만 펑션하고 어퍼 포션은 아마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쓰는 판독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 중심 에코 복합제 수질 피질이죠. 여기에 중심 에코 단열상이 있습니다. 우측 신장 상극부는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 피질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Complete Duplication of Collecting System 중복 신호인데 Upper Moiety 상극부는 Contraction하고 Atrophy 의심이 됩니다. 그럼 복부 CT 검사를 한번 권해 봅니다. 아, 초음파 공부하셨으니까 음악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한나 비올리스트죠. 비올라 비올리스트들은 대체로 체격이 큽니다. 비올라 자체가 그렇지요. 그러면 비올라 음악 중에서 이걸 하면 예. 비올라에서 바하 조곡 2번 프리루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그 사진의 대중화를 다른 사람끼 나오네요. 이한나가 이거 다른 사람끼 나오네. 정경아가 나와버리고 저기 네 나오네요.